바쁜 와중에 또 급하게 이동하는 종이 씨. 다른 방앗간에 떡재료 떨어져서 떡재료 가지러 가요. 뭐시요? 혹시 방앗간 2호점이라도 있는 것이요? 야, 응? 나왔어요. 언제 또 이 공사하는데? 떡? 응. 떡 빼고 나야지. 그래도 이게 실어놓고. 재민아, 이거 실어놓고 와. 이거 실어.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보니 이곳의 정체가 더 궁금한데. 언니 안 왔어? 강경 가요 언니? 왜 온다 그랬어? 아직 안 도착했어? 왜 일이 온다 그랬어? 언니 차 봤어? 안 봤어. 봤어? 차 갔대. 그래. 언니 얼른 와. 노지 여기 사인 나와 있다가 나오게. 언니 무슨 빈이야? 언니 형부 차. 언니 무슨 빈이? 아 우리 셋째 언니고요. 네. 우리 넷째 언니예요. 거기다 달아. 6남매 중 딸만 내신 종희 씨네 친정집. 유난히 자매들의 우애가 돈독하다고. 여기 언니도 방앗간 하셔요. 방앗간 하세요? 네. 알고 보니 자매들 모두 방앗간 안주인들이다. 막내딸인 종희 씨의 방앗간을 기점으로 두 언니의 방앗간은 반경 10km 안에 위치,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다. 이쁘다. 색깔 이쁘게 잘했네. 진짜. 응. 오늘도 새로 개발한 떡 기술을 공유하는 그녀들인데, 사실 언니들도 처음부터 방앗간을 했던 건 아니었다. 도시에서 생활을 하던 언니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인 건 바로 종희 씨라고. 제자들이에요. 제자는 제자인데 지금 잘하는 거 우리가 더 잘해요. 네, 엄마하고 제일 많이 해서 제일 많이 배우는 바람에 우리를 가르쳐줬지 얘가. 그런데 어째 방앗간을 쭉 살펴보니 규모며 기계들이며 뒤늦게 시작한 언니네가 더 조합인다. 자기네 방앗간에 넘는 처음 보는 신식 기계에 아들 재민이도 마음을 뺏긴 듯. 더 커요. 더 커요? 더 좋아요? 좋긴 좋죠, 이게 더. 좀 부럽겠어요. 떡방앗간 중에 제일 잘 되는 데는 어디예요? 언니네가 제일 잘 될 거예요. 여기 언니네가 제일 잘 되나? 경쟁을 하고 있어요. 강경에서도 많이 주문하시던데. 네, 많이 하죠. 왜냐면 이제 강경 얘가 여기 엄마 방앗간에 같이 한 인맥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얘가 떡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이 가죠. 이게 배 좀 내가 배가 아프지. 네, 나보다 잘한다고 소문 듣고 막 가니까. 뜨끔할 거다. 나 뜨끔하니 막. 가슴이 쫄깃쫄깃하지. 우리는 안에서 방앗간만 하는 게 모르겠는데 얘는 뜨끔한 장사를 나가니까. 저는 돈으로 따진다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. 그래서 목에 힘 좀 들어갑니다. 도시에서 빚 1억을 안고 내려와 시작한 변두리 방앗간. 실패의 고비도 있었지만 모든 걸 이겨내고 시골 생활 7년 만에 일궈낸 부부의 자산은 총 6억 5천만 원에 달한다.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시골에서는 돈보다도 사람과 어울려서 지내면서 그리고 할머니들한테 재롱도 떨어지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서슴없이 와주더라고요. 나를 딸처럼 여겨주고 동생처럼 여겨줘서 저한테 와주시니까 그게 다 돈이 되더라고요. 서민갑부 홍종희는 말한다. 귀농에 성공하려거든 돈을 쫓지 말라고.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된 순간에야 비로소 돈은 저절로 온다고 말이다.